완전 없어.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아, 지금은 5월 8일인데 영상은 5월 5일 어린이날 비행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열도 좋았고 다만 한 가지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비행 약속을 하신 분들도 약속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오다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도로가 너무 꽉 막히더라고요. 어린이날이라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느라고 차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에 비해서 날씨는 장거리 가도 되는 날씨인데 이제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는 좋지만 오늘은 30km 안쪽으로 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흑성산 서편에서 이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20여 킬로를 가다 보면은 30킬로는 안 되고 쭉 가다 보면 두타산이 있어요. 진천에 두타산이라고 있는데 그 두타산 바로 아래에 우리 정경석 회원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고깃집이 아닌데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고기도 먹고 요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기로 우리 팀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이런 말이 대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은 크게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설정을 하고 멀리 가는 것은 이제 애초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륙하는 거 보면은 제가 우리 팀에서 제일 먼저 이륙을 했고요. 오늘 비행 참가자는 이제 천안 현지 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비행하시는 XC 팀들, 우리 막내하고 그 다음에 피플 정규, 그 다음에 러브러브님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쫄비행만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오후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흑성산에서 1시간 정도 비행하고 착륙하고 귀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는
우리 막내도 있고 천안 현지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아 지금 보이네요. 정웅교 피플 정웅교 부메랑 12 글라이더가 바삭바삭하고 막 출고돼 가지고 엄청 좋아요. 까지지가 않아요 글라이더가. 부메랑 12 부메랑 10을 타고 있었는데 부메랑 12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메랑 12를 타는데 글라이더도 이쁘고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5월 8일날인데 어버이날이에요. 근데 5월 5일 어린이날 비행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5월 8일날도 비행을 했습니다. 구름 100% 완전히 꽉 낀 혹성산에서 비행을 했어요. 오늘 영상은 못 올릴 것 같고 이것만 올리고 다음 주면은 또 문경에서 리그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가봐야지 영상이 또 올릴만한 게 있나. 리그전 가서 시합이 좀 돼야 될 텐데 항상 리그전 때는 시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캔슬되고 바람이 세고 비 오고 5월 달에는 특히 태풍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월 5일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요날까지 좋았는데 불과 3일 후 5월 3일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어요. 5월 5일날도 이제 물을 간간히 대긴 했는데 제목을 맨날 비행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놔야 뽑아야 비행이 구분이 되니까 며칠날 몇월 며칠날 비행을 했고 어디서 했고 어디로 날아갔고 어떻게 비행했고 비행하는 거 서클링하고 이륙하고 보도 잡고 서클링하고 쬐고 항상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산에서 많이 이륙을 하기 때문에 흑성산에서 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욕을 잘 안 했는데 평상시에는 욕을 굉장히 잘 합니다. 욕쟁이에요, 욕쟁이. 지금 이륙해서 보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바람이 좋을 때는 팔자비행이나 리치를 타면서 이륙장 위로 올라서는 게 쉬운데요. 이제 바람이 약하다가 불다가 이렇게 되는 날은 리치도 안 돼요. 그리고 열을 찾아야 되는데 열을 못 찾으면은 쫄아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비행 패턴이 보일 때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 때는 비행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중급자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딱 끊기거나 불었다 안 불었다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감을 못 잡아요. 열을 잡는 거는 바람 세기에 의해서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감 잡으면은 비행이 조금 쉬워질 텐데
오늘 밥 먹으면서도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드렸는데 앞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오늘뿐만 아니고 비행이 잘 되면은 미소가 가득한데 한박 웃음이 막 입이 찢어져라 막 미소가 가득한데 비행이 안 되면은 좀 심각해하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렇게 웃고 떠들 수만은 없어요.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좀 하루라도 빨리 고급자 반열로 딱 올라와서 재밌는 비행을 계속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흑선산 서편에서 보드를 잡고 동편 쪽으로 넘어왔어요. 저 아래 또 빨간 글라이더가 보이는데 요즘 이 흑선산에는 XC 붐이 일었어요. 그리고 천안 현지 팀들도 연간에서는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멀리 안 가는 편인데 요즘은 아주 멀리 이렇게 막 XC를 하고 있습니다. 동편에서 넘어와서 건너편 산까지 넘어왔어요. 자, 역전층이 선명하죠. 날이 아주 좋습니다. 열도 좋고 여기 흑선산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해안가 서쪽에 가까울수록 고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1km 그리고 또 2km, 5km, 10km 이렇게 내륙으로 넘어갈수록 고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물론 시간대도 열이 익어서 높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륙을 흑선산에서 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열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봄철에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장거리 이렇게 가기가 재밌어요. 좀 이게 뭐야 무섭기도 하지만 거칠어가지고 비행은 또 그런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보드를 잡고 또 이렇게 전진해서 가고 있어요. 산악지대를 건너뛰면은 진천 벌판이 나와요. 진천 벌판 건너뛰면은 바로 진천 활공장과 두타산이 보입니다. 제가 먼저 이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핏불 정몽규가 부메랑 12 최신형 날개를 타면서부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비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진천까지 갈 때 코스가 사람마다 틀려요. 오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가운데로 질러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왼쪽으로 백곡지 근처 그쪽에 자기 자신만의 10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탱고를 타고 열심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우리 레전드 형님하고 그다음에 핏불 정원규가 이게 열을 잡는 자리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리는데 앞으로 뭐 조금 더 전진하면은 산이 깎인 그 흙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바로 지금 보이죠? 지금 저기 글라이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가 바로 핏불존입니다. 정원규가 저기서 열을 잘 잡아요. 지금도 잠깐 보였는데 저 자리가 열이 좋은 것 같아요. 리그전이고 날개를 바꿀 때가 됐는데 원하는 날개는 아직 안 나왔고 급한 김에 산줄만이라도 교체를 했습니다. 산줄을 교체를 했고 리그전 때 무슨 날개를 탈 것이냐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익숙한 엔저 3를 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부메랑 11을 타고 나갈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리그 전에 모든 일정을 맞춰놓고 컨디션을 맞춰놓고 장비 컨디션도 리그 전에 맞춰놓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스케줄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리그 전에 맞춰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성적 좋으면 좋고 뭐 안 좋아도 좋고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날개가 새 날개 있다고 해서 리그전 때 새 날개 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익숙한 흔날개 항상 흔날개가 편하니까 그렇게 타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형님들과 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팀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게 거기에 이제 모든 컨디션과 일정을 맞춰 놓습니다. 그 팀원들이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같이 비행을 이렇게 같이 하면은 실력이 아주 쑥쑥 늘습니다. 그런 거 늘고 굉장히 또 열정도 있고 실력이 늘으니까 체감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재밌죠. 뿌듯하고 그리고 또 의욕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리그전은 제가 도움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동네에서만 비행하다 보면은 비행하는 스타일이 너무 딱 고착화되어 있어. 그냥 굳어버려요. 나만의 스타일로.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리그전 가서 선수들과 비행하면 다양한 스타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 실력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비행 스타일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리그전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놀면 뭐합니까? 1년에 몇 번 업놀고 나가서 같이 비행도 하고 또 동네에 와서 또 같이 하고 그러면 되죠. 지금 5월 5일 날 비행하고 또 출근해서 일하고 또 5월 8일 날 또 비행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영상도 이것도 편집 지루한 부분은 조금씩 잘랐어요. 좀 줄였어요 영상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비행한 거를 이렇게 올리기가 점점 밀려가지고 힘들어져요. 또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이거 무슨 숙제 같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못 올리고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넘어가고 올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짤막한 것도 아니고 제 영상은 보통 1시간 이상이니까 이것도 시간이 한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도 보시는 분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경주에서 직전하니까 경주 쪽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12시 반부터 반까지 비행 금지가 됐습니다. 저기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어린이날 경축 행사로 블랙이글스 우리 공군 비행단에서 에어쇼를 해마다 이렇게 자주 해요. 무슨 특별한 날에 국군의 날이라든가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럴 때 그 에어쇼가 끝나고 나서 12시 반부터 이륙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시 반 이후에 이제 우리 저기 활공인들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했는데 지금 흑선산에서 끝나고 아마 청주 쪽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멀리서 블랙이글스 T-50 그 고개 비행체가 오색 연기를 꾸미면서 멀리서 날아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무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이 많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저기는 없겠 별탈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비행하는 도중에 비행기를 보면 우리 패러 글라이더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일단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건너와서 여기는 제가 항상 열을 잡는 곳이죠. 사람마다 열 잡는 포인트가 틀려요. 핏불은 이쪽으로 잘 안 와요. 정원규는 여기 와가지고 열을 못 잡고 착륙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열을 높게 못 잡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높게 잡고 넘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기 가서 저기서 내리면 되니까
봄철에는 여기 열이 좋아요. 오른쪽도 좋고 여기 앞에 산 사이에 냇갈도 흐르고 논들도 있고 청육할 장소도 많고 이런 데가 열이 좋습니다. 좀 거칠어서 그렇지. 자, 저기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 두타산입니다. 그 앞에 낮은 능선으로 쫙 깔린 것이 이제 진천 팔공장. 팔공장도 아니고 산불 가시 초소죠. 예. 오늘은 그 두타산과 진천 팔공장 그 사이에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랜딩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정경석 회원이 식당이 그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식당 바로 뒤에 논이나 밭에 착륙을 해서 밥을 먹고 또 5월 5일 비행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 팀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또 진천에서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진천 가까이 가게 되면 팔공장 근처에 가면은 다 화면에 잡힐 거예요. 고도도 점점 떨어지고 이런 데서 열이 잡아야 되니까 열을 잡아야 되니까 긴장하고 천천히 열이 치면 바로 서클링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입을 합니다. 자, 잠깐 상승되고 돌렸는데 계속 상승음이 울려요. 바리오가. 그럼 요거는 잡을 수 있어요. 이런거는
앞에 보이는 것이 백곡 저수지입니다. 서운산에서 진천으로 넘어갈 때 이 저수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백곡 저수지. 보이길래 다들 저는 착륙 항상 무전도 없고 제 시야에 안 들어오면 착륙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비행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요 앞에 내려야 되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먼저 내렸어요, 다 내렸겠군이 하고 그러면은 제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항상 예상은 빗나가더라고요. 낮은 고도로 필사적으로 열을 잡고 있으면은 무전도 안 해요. 진천에 이렇게 목까지 딱 들어섰는데 열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날은 그냥 최고 고도를 잡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쫙 날아가면 되는데, 도로에는 차들이 너무 꽉 막혀 있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하는 시간이라 토요일날 이렇게 날이 좋아야 되는데 얻어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비행자들한테는. 자, 정면에 보이는 높은 산, 거기가 두타산이고 그 앞에 낮은 등산으로 쭉 연결된 것이 진천 이륙장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진천할공장입니다. 진천할공장을 넘어서 두타산을 넘지 않고 그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에서 내릴 겁니다. 중간에 열이 하나 딱 터져야 저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열이 뭐 있겠죠.
보면은 저기 종합운동장이 보이는구나. 이쪽에 운동장도 보이고. 아, 이제 고도가 많이 까졌어요. 눈에는 이제 뻐긋뻐긋한 눈들이 이제 물이 돼가지고 축축해서 뻐겋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면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입니다. 열이 하나 튀어주길 바라면서 가고 있어요. 상승음이 울립니다. 늘 바치네요. 여기서부터 조금 아까까지 착륙할 생각도 했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착륙하는 게 힘들 겁니다. 열이 너무 좋아요. 경계선으로 해서. 진천 벌판에 있어. 아, 핏불한테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어디선가 고도를 올리고, 산악지대에서 고도를 많이 올렸나봐요. 저 이제 무전 날리는 거. 진천 벌판. 아마 저를 확인하면 겁나게 달려올 겁니다.
서클링만 했는데 진천 이륙장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서클링 하면서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드리프트가 됐어요. 좀 멀리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고도를 더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팀에서 저를 찾을 수 있게끔 버텨야 되니까 버티는 방법은 고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죠. 내려가면 버티지 못하니까. 옹규가 보입니다. 부메랄 12가 지금 제 밑으로 들어와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핏불과 저는 이륙하기 전부터 서로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서 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글라이더 색깔이 참 이뻐요. 야, 우리 어디로 가지? 그냥 여기 내릴까? 맞습니다. 경석씨 집 앞에 랜딩하기로 핏불과 합의를 보고 고도가 너무 높아요. 저는 내려야 되는데
자, 우리 팀은 XC를 하면 천안에서 여기를 내리기도 하고 두타산 그다음에 진천 할공장을 지나서 문경까지 갈 때 가게 되면은 이 코스대로 가게 되면은 이 두타산을 우회하거나 좌회하거나 직진으로 뛰어넘거나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고 전환 현지 팀이고 이거 지리도 어느 정도 잘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우리 팀원들은 지리를 잘 알 거라고 대충 산이 어디고 어디에서 내리겠다 그러면 딱 내릴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는 아주 골치 아파요. 계속 무전 해가지고 칭얼거려요. 뭐 무전으로 인도를 해달라는데 막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다고 다 도착해놓고 어딘지 모르겠다고 계속 무전 날립니다. 아 그때는 진짜 짜증났어요. 공부를 미리 좀 해갖고 비행을 하던가 비행을 하면 코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을이라든가 산이름이라든가 지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런 것을 이제 다 안 하고 온다는 게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야, 여기까지 진짜 넓은 경도 보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들어 두타산 알아 두타산 알아 진짜 넓은 경도 저는 비행하면서 두타산 앞에서 내리라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호가 여기 내린 적이 없어. 일로 다 지나갔어. 얘는 두타산 왼쪽으로 지나가고 지용이 형님은 레전드 형님은 하고는 우회로 지나가고요. 저는 여기 두타산 가운데로 질러 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고깃집 거기 앞에 밭에 내리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가 모르는 거야. 항상 얘는 여기를 좌회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내려본 적이 없어서 동영상이라도 좀 내 거라도 좀 봤으면은 감이 올 텐데 잘 눈여겨서 안 보나 봐요. 댓글은 달면서 동영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열이 좋아가지고 내리기가 힘들어요. 여기 바로 앞에 논에 내릴 건데요. 핏불은 벌써 내렸고 내린 것 같아요. 여기서 언덕에 집이 아주 이쁘네요. 언덕에도 마을이 하나 있네. 나무를 경계로 삼아서 자 이제 물된 논도 있는데 거의 다 말라 있어요. 물을 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자 여기 활주로 제일 길은 활주로를 이용해서 랜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필 앞에 물된 데가 있어요. 와, 아이, 쳐박았네. 아이씨, 그
그 맞는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골로 가서 처박였네. 아, 이 카메라에 흙 튀고 난린도 아니에요. 자, 일단 내려서 장비 잘 저기 챙기고 우리 경석씨 식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을 한 잔도 하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오늘 비행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피곤합니다. 비행하는 거 재미도 있지만 5월 8일 오늘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이거는 5월 5일 어린이날 비행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